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곱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맞죠? 곱하기 어떻게 해요? 문자는 문자대로 곱하면 되고 숫자는 숫자대로 곱하면 되고 맞죠? 단,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던 건데 문자의 곱은 지수끼리는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배웠었어요. 맞죠? 자, 봅니다. A를 N번 곱한 놈이랑 A를 N번 곱한 놈이랑 두 개 곱해버리면 A는 총 M 더하기 N번만큼 곱한 게 된다. 맞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2의 3제곱이랑 2의 제곱은 2를 3번 곱한 놈이랑 2를 2번 곱한 놈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2가 총 5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 되고 아, 이 말은 그냥 뭐해라 지수끼리 더해도 되구나 이 말이잖아. 맞나요? 별 내용 없는 거죠. 중2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는 A의 M제곱을 N번 또 곱해라 이 말이죠. 2번은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3제곱을 제곱해라. 이 말은 A의 3제곱을 2번 곱하라는 거였고 얘는 A의 3 더하기 3승해서 A의 6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두 개 뭐한다? 곱한 형태가 되더라. 얘는요. 분배업칙 형태로 갑니다. 맞죠? 이젠 안 적게 우리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고등부 수학 할 게 아니었죠. 앞에 문자를 못 곱하고 있는 건데. 맞지? 자, 뭐 적어보긴 할까? 얘는요. A의 제곱에 B에 뭐한다? 뭐 3제곱 돼 있다. 얘는 A제곱 B를 실제로 뭐한 거야? 3번 곱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문자끼리 똑같은 문자끼리는 지수 어떻게 한다 우리? 더한다. 맞나요? 그리고 B도. 그러면 얘는 아 A가 6개. 그 다음에 B는 3개. 그래서 요렇게 곱한 형태가 같구나. 이런 바로 생각돼 있으니까요. 됩니까? 뭐 별 내용 없죠. 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4번이죠. 헷갈려 하는 거죠. 틀린다기보단. 나누기 하면요. 빼기예요. 곱하기 하면 더하기 하라면서요. 나누기 하면 빼기입니다. 맞죠? 자, 빼기 맞는데, 요렇게 하면 되죠. 빼기 맞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이 N보다 클 때야. 앞에 있는 숫자가 클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내가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수원이라는 책에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뭐 지금 한번 잠깐 볼게요. 내용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암기처럼 가는 거죠. A의 6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요. 실제로 정리하면 A의 7제곱분의 A의 6제곱이죠. 맞지? 위에 A가 6번 곱해져 있고 밑에 A가 7번 곱해져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A분의 1이에요. 따라서 정리할 때 그냥 빼면 안 되네요. 자,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빼면 어떻게 돼요? 6 빼기 7 해서 얼마 돼?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죠? 맞니? 마이너스 붙으면 다현아 정신 차려.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역수됩니다. 항상 이제 보세요. A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마이너스는 역수라는 뜻이야. 그냥 숫자 부호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역수라는 뜻으로 바꾸라고. 그럼 A 세제곱을 뭐해라? 역수해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똑같은 거면 당연히 똑같은 숫자 두 번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나오겠죠? 3 나누기 3 1이잖아. 맞지? 근데 뒤에가 더 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빼세요. 그냥 빼도 돼요. 그냥 빼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될 건데 그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다? 역수라는 의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금방 돼요. 맞죠? 그럼 얘도 A의 1제곱을 그러니까 결론 A를 역수해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A분의 1이 된다고요. 됩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별 내용 없어요 이것도. 자, 다항식 곱셈 이거 분배법칙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맞나? 분배법칙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풀면 되죠. 이거 나온다라는 모양, 지금 이 모양이 살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곱셈 공식이 나올 준비가 됐다는 거죠. 맞죠? 맞나? 한 장만 더 넘겨보면 곱셈 공식이 튀어나올 거고 그 곱셈 공식 파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오늘 숙제가 쌤이 요거 다시 다 외우는 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테스트 칠 것까지도 숙제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하나씩 분배하면 되니까요.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교환법칙 되어 있죠. 자, 곱셈도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아, 아까 누구도 교환법칙이 성립했죠? 덧셈. 맞지? 근데 곱셈도 성립합니다.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나 똑같아요. 맞죠? 나눗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 나누기 5랑 5 나누기 2는 다른 값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아, 얘는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구나. 아까 덧셈도 성립했지만. 자, 결합법칙 성립합니까? 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너가 중학교 때 쌤하고 수업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야, 뒤 나누기 나오면 곱하기로 바꾸고 다 역수로 바꿔라. 맞죠? 왜? 그러면 약분은 내 마음대로 순서 상관없이 막 난리뿐 되거든. 왜?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곱하기에는 순서가 없다. 뭐 곱하고 약분하고 싶은 대로 막 약분, 곱하고 싶은 순서대로 곱하면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이 결합법칙도 아까 덧셈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맞지? 요 앞에 단어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뭐 너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A, B, A, C 이렇게. 맞나요? 별 내용 없죠?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문제가 다 풀리냐? 또 그런 건 아니죠. 봅니다. 보세요. 자, 책은 볼 이유가 없죠. 맞지? 1 플러스 3x 2x 제곱 4x 세제곱 3 플러스 2x 4x 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두 개 곱했어요. 만들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 구하래요. 맞지? 자,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풀기 시작하는데요. 생각해봐. 다 풀 필요가 없어요. 나는 x 세제곱만 찾아주면 돼. 맞지? 그럼 1번에서 x 세제곱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상수랑 여기에 3차식이랑 곱하면 되죠. 맞나? 또는 여기에 1차랑 여기에 2차랑 곱하면 되지. 또는 여기에 2차랑 여기에 1차를 곱하면 되고 또는 여기에 3차랑 여기 상수를 곱하면 돼요. 맞나? 그렇게가 만들어주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1번 첫 번째 어떤 거? 상수 곱하기 요런 꼴. 맞나? 또 두 번째 x 곱하기 x제곱 꼴. 맞아요? 또 세 번째 여기서 뭐가 나오고 x제곱 여기서 x의 꼴. 그 다음 여기서 x제곱 여기에서 상수의 꼴. 요거 하나씩만 구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쌤, 상수랑 x제곱 곱하면 얼마다요? 개수 5 나옵니까? 5? 맞나요? 이해됩니까? 여기서부터 멍해지면 답 없죠? 솔직히. 자, 이렇게 곱해도 뭐 돼요? X제곱 넣어줘. 3, 4, 12. 요렇게 곱하면 얼마 돼요? 4. 요렇게 곱하면 얼마 돼요? 12. 맞죠? 따라서 우리 이거 다 동류항 정리한다면 뭐해? 다 더하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 다 더하기 하면 얼마 돼요? 24에다가 9 더하면 얼마? 33 나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자, 2번 약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까먹으면 안 돼요. 약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2번 문제는요 어떤 부분에 별표 치냐, 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자, 보세요. 줄 꺼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자, 요거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얘는요, 내가 일단 할게요. 문자에 1을 대입하면 되면. 문자에 숫자 1을 대입하면 돼요. 쌤,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봐봐.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로. 봅니다. 2x-1의 제곱. 요거 풀어보자, 우리. 요거 풀어봅시다. 뭐 나와요? 4x제곱-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맞나요? 이거 모든 개수들의 합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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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됩니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 맞지? 얼마 나오게 돼 있어요? 1 나오게 되나? 맞죠? 자, 근데 난 이제 이렇게 안 푼다고. 그럼 어떻게 푸냐? 자, 생각해봐.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플러스 1 그대로 더한다. 이 말은 내가 요 뒤에 나오는 이 문자 신경 안 쓰고 싶다거든. 맞죠? 그러면 문자가 뭐가 돼버리면 돼? 1이 돼버리면 돼.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바로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쌤 문자를 1로 둘게요. x에 1 대입하면 얼마 돼? 2 빼기 1에 제곱되나요? x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1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항식이 쫙 길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들의 모든 개수와 상수항을 다 합한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 문자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어버리면 된다? 1을 대입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풀 때 얘를 다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끝났네요. 2번 쌤 문제 어떻게 풀어요? x자리에 1 대입해라. x자리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2 빼기 1 더하기 3 이랑 맞나요? 곱하기 뭐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랑 됐나? 요거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1 더하기 3이니까 4 되고요. 얘 정리하면요 요거 없어지죠? 그럼 얼마 남아? 5만 남네요. 쌤 이거 정리한 다음에 모든 항의 개수들을 싹 다 더하면 뭐가 될 것입니다? 20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해보지 않았죠? 맞지? 원래 그러면 다 해봐야 돼. 10 요거 하면 마이너스 4 요거 하면 플러스 2 요거 하면 2 요거 하면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되는데 원칙으로는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문자 대신에 뭘 집어넣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자. 되겠어요?